주시고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그러나 꼭 알아야 되는 당뇨의 진실들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잠재 당뇨병. 주 1회는 공복 혈당, 식후 혈당을 꼭 챙겨라. 잠재 당뇨병이라는 게 뭘까요, 교수님? 잠재 당뇨병은 뭐 많은 걸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이었다가 오늘까지 정상했던 내일 당뇨로 가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DMG가 있는 뭐 경계선이 있는 것처럼 정상과 당뇨병 사이에 경계 구역이 있습니다. 정상인 것은 공복 혈당이 100 이하, 식후 2시간 혈당이 140 이하를 정상이라고 그러죠. 근데 당뇨병은 공복 혈당이 126, 그다음 식후 혈당이 뭐 200 이상이 될 때 우리가 당뇨병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간에 있는 분들이고 저것이 이제 아까 1번에 있는 것처럼 당뇨병은 아닌데 혈당이 조금 높은 분들. 그다음에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고 특히 복부 비만이 많은 분들은 약간 잠재 당뇨병으로 넘어가기가 쉽다. 가족 중에 당뇨병 환자가 있다. 40대 이상인 뭐 우리 국민들. 그다음에 임신 중에 당뇨병에 걸린 경험이 있다.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당뇨병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정상인에 비해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은 공복 혈당 측정을 꼭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합니다. 교수님, 근데 궁금한 게요. 혈당 될 때 그 스틱도 사실은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 그렇죠. 공복 혈당 한번 재서 괜찮으면 되는 건데 식후 혈당도 바로 또 잴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뭐 식후 혈당을 모니터하는 것이 우리나라에는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이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공복 혈당이 올라가서 당뇨로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 상당히 다르구나. 많은데 우리 동아시아 분들은 공복 혈당은 오히려 괜찮고 식후 혈당이 먼저 올라와서 당뇨병으로 가는 분들이 많고 연세 드시고 좀 마른 분들이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그런 위험인자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이 있다 가족 중에 당뇨병 환자가 있다 이런 분들은 식후 혈당 모니터도 가끔 해보면 좋은데 식후 혈당을 재는 게 굉장히 여의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밥을 먹고 2시간 맞춰서 가서 피검사를 해야 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요새 권하는 것은 당화혈색소를 측정해서 그걸 보면 그것은 전체 혈당의 평균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몰랐던 당뇨병의 진실 두 번째로 가봅니다. 방금 전에 이제 공복혈당과 더불어 식후혈당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내용 나옵니다. 식후혈당이 높다면 독한 식사요법과 하체 근력운동을 꼭 해라. 이게 중요한가 봐요. 독하게. 보통 네 식후 혈당이 높다고 하시면 대부분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드셔서 음식의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인슐린 분비가 충분하지 않아서 식후 혈당이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후 혈당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식사 후에 운동이 중요한데요. 꼭 근력 운동뿐만 아니라 유산소 운동을 포함한 식후에 운동을 하셔서 올라간 혈당을 잘 소모해서 혈당을 잘 유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독하게 운동만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쉴 때도 또 쉬어줘야 되는데 네. 그 내용이 여기 있어요. 무슨 소린고 하니 공복 혈당이 높다면 숙면해야지만 합병증을 예방할 자라. 수 있다. 그러니까 네. 공복 혈당 높으면 잠을 잘 자라는 말이네요. 예, 이제 공복 혈당 생각하면 밤새 굶었는데 왜 혈당이 그러니까요. 높다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재는 건 혈당이잖아요. 그렇죠. 영양소는 지방질도 있고 아미노산 같은 영양소가 있는데 그건 재지질 않아요. 자기 전에 재봤더니 혈당은 정상이었지만 나머지 에너지들이 피 속에 남아있다면 그것이 자는 동안에 간에 가서 포도당으로 전환이 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스트레스 상황이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 그게 당분을 막 만들어내요. 안 먹어도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공복이 올라가는데 굉장히 연세 드신 분들에서 흔히 보는 것이 이게 수면 장애가 옵니다. 밤새 뒤척이고 일어나면 혈당이 맞아.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잘 자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 정 교수님도 좀 붙여주시죠. 자고 일어나 보니까 혈당이 올라갔다 이런 것들이 네, 맞아요. 그래서 예. 봄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윤 교수님 말씀대로 밤에 푹 주무셔야 되는데 자다 깨다 하시거나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밤사이에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침 되면 오히려 혈당이 올라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숙면을 잘 취하시는 것도 공복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겠고요. 또 그런 간에서 당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을 잘 조절해주는 또 그런 성분의 메폴민 성분의 당뇨약도 있기 때문에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그런 당뇨 혈당 패턴에 따른 좋은 약을 처방받는 것도 굉장히 도움됩니다. 잠이 안 오는데 네. 큰일 났네요. 자, 마지막 주식 한번 알아봅니다. 마지막 아까 전에 말씀해준 당의 평균 점수 나옵니다. 바로 당화혈색소 1%만 줄여도 당뇨병증 위험 20% 낮춘다. 그러니까 정말 평균 혈당을 알려주는 이 당화혈색소가 그만큼이나 중요한가 봐요, 교수님. 예, 이제 공복 혈당, 식후 혈당을 잰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우리가 24시간 혈당을 재보면 혈당은 24시간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우리가 쉽게 평가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과연 이 사람이 혈당 조절을 잘하고 있냐 없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당화혈색소는 말 그대로 적혈구에 있는 혈색소에는 단백질이 당이 얼마나 붙어 있는가를 보는데 적혈구의 수명이 한 넉 달 정도 되기 때문에 지난 2, 3개월에 혈당의 평균치를 보고 아 이분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화혈색소가 중요하고 많은 연구 논문들이 다 당화혈색소를 기준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당뇨 특이 합병증인 망막증이나 신장병증은 당화혈색소 1%로 35%가 예방이 된다.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이나 이런 것은 한 20% 예방이 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궁금한 게요. 왜 여름철에 뭐 혈당이 떨어졌다 해서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에도 주머니에 사탕 두 개는 꼭 들고 다니시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혈당으로 고민하신 분들. 네, 저혈당이 올 때 그걸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단 것을 들고 다니고 저혈당 증상이 왔을 때 빨리 그걸 섭취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운동 나가실 때 혈당을 미리 재보고 가든지 혈당기를 꼭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겠고 예. 식사와 운동 약물요법이 항상 규칙적이라면 저혈당을 예방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흐트러지면서 오는 거고 그다음에 혈당을 재봐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 전날 아침에 저혈당이 왔어. 그럼 잠들기 전에 간식을 조금 섭취하는 게 좋은데 그 전에 혈당을 확인해보고 혈당이 100 이하일 때는 간식을 조금 드시는 것도 좋고 네. 자꾸 반복이 될 때는 당연히 주치의와 상의해서 당뇨 치료제를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고혈당뿐만 아니라 저혈당도 주의하셔야겠고요. 52분 지나고 있고 여러분 질문 좀 보겠습니다. 자, 질문 넣어주세요. 키가 158에 43kg의 마른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조금씩만 먹고 운동 열심히 하는데도 혈당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가족성 당뇨라서 그런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네, 저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흔히 보는 서양엔 저런 사람 없습니다. 서양의 당뇨병 센터에 가면 이만해요, 몸집이. 그냥 복도가 어둡게 탁 나타나야 당뇨병 환자구나.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상하게도 우리랑 비슷해요. 말라있죠. 뚱뚱하지 않고 그런데 옵니다. 저런 분들은 진짜로 유전적인 형질이 환경 요인보다 더 크고 대부분 인슐린 분비가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무조건 안 먹고 약 안 먹고 조절하는 게 아니라 약을 필요로 합니다. 인슐린 분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슐린이 잘 나오도록 하고 작용이 잘 되도록 해주는 약을 잘 먹으면서 식사하고 운동 조절을 잘 하시고 키에 비해서 저게 뭐 거의 158 정도 되면 한 50kg 정도는 유지하시는 게 건강을 유지하시는 데 굉장히 좋기 때문에 무조건 안 먹고 운동으로 조절하지 말고 내 몸의 체격을 잘 유지하면서 혈당 조절도 잘 되도록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육을 좀 키우셔야겠네요. 진짜. 자, 이번에는 티벗으로 들어온 궁금증 하나 더 살펴볼게요. 열심히 살자님, 80세 친정 어머님이 오래된 당뇨인데요. 소변 보실 때 아파하시고 다리를 누르면 살이 늦게 나오는데 이것도 당뇨 합병증일까요? 마음이 안 좋으시겠어요. 어떨까요, 선생님? 부으셨나보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 소변 보실 때 불편하고 아픈 증상이 있다고 하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방광 기능이 약해지시다 보니까 충분히 소변이 잘 배출되지 않으면서 염증이 왔을 때 그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소변에 염증이 없는지 주시쌤하고 꼭 상의하시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 문제는 다리가 이렇게 쭉 눌렀을 때 살이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종이 심하신 분들은 콩팥의 합병증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고 심장에 또 합병증이 있어도 그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당뇨 관련된 합병증으로 인해서 자꾸 몸이 붓지 않으신지 그런 거를 꼭 병원 가서 검사도 해보시고 주치의쌤과 상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 더 살펴볼까요? 예, 넣어주십시오. 예, 진양이님께서 43분이에요. 가족력 없는데 제가 밀가루 음식을 좋아해요. 아이코. 그래서 이제 5년 전부터 약을 복용합니다. 집에서 체크를 하는데 팥국수를 드시고 혈당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음식 식습관 때문이 맞나요? 라고. 뭐 팥국수를 드셨다는데. 국수에다 팥까지. 당연합니다. 저도 설탕도 넣어두신 분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당뇨병 환자분들은 정말 아쉽지만 국수는 포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만든 거를 이렇게 보시면 뭉쳐놓은 음식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고기 한 덩어리 먹는 거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국수를 먹는다, 떡을 먹는다, 빵을 먹는다. 이렇게 이제 칼로리가 응축이 된 것을 먹으면 별로 먹은 것 같지 않고 포만감도 많지 않은데 혈당은 굉장히 올라가고 특히 식후 혈당이 올라가면 아 탄수화물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 우리가 몇 번 얘기했는데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 국어하고 수학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공복 혈당은 주로 육식이 많을 때 많이 올라가고요.
식후혈당은 탄수화물이 많을 때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가 올라가는지를 봐서 아, 이 영양소 배분을 좀 나눠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초국수 같은 거 드시면 좀 괜찮을 게 싶기도 한데. 국수라고 그러기는 조금 힘든데.